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짠입니다. 자 오늘도 스톤샤드 돈 벌고 있었죠? 돈만 벌면 돼요.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고 레벨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하고 있었지? 여기를 후딱 갔다 오려고 했죠? 아, 여기 후딱 가서 돈만 벌어 옵시다. 돈만 벌어 오면 돼요. 뭐 챙길 거는 따로 없는 거 같고. 갈증만 좀 먹고 갈까? 아니다. 그냥 갑시다. 어차피 물 남을 거니까. 살려고 아까우니까 그냥 바로 갑시다. 바로 쭉 위로 올라갑시다. 맨밟지는 않겠지? 와, 빨라, 빨라, 빨라. 그래, 혹시 모르니까. 이거 안일하게 하다가 죽으면 또, 운이 상당히 나쁘거든요. 쿠자리 걸렸네. 아, 시작부터. 레벨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근데 여기 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또 여기 저 자녀가 끝이야? 쭉 올라가면 되네요. 신단을 누르고 신단이 된다. 저거를 누르고 아 근데 검 하나만으로 싸우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렵겠는데? 건물처럼 좀 하나 가져갈까? 어디 보자. 하나 더 가야 되네요. 안 봤던 맵도 밝힐 겸 여기 좀 가로지르자. 이쯤에서 내려갈까요? 잠깐만, 여기 흡혈귀 아니야? 아, 밤에 와갖고 이거 흡혈귀 있겠네.
어? 아니다. 어, 다행이다. 이런 시체 리셋 안 됐잖아. 들어갑시다. 바로 들어갑시다. 뭐 시간 끌거 없지. 오, 함정이 바로 있네요. 피통이 약한가? 뭔 맛? 새로운 애들이 꽤 있네요. 아니, 이게 실수를 한다고? 얘는 뭐 하는 애야, 이름이? 맹신자. 왜 이렇게 잘 빗나가지? 정확도가 왜 이럴까, 갑자기? 뭐지? 정확도가 46? 어, 이상하다. 아, 멀리 있을수록 리스트가 있지. 46? 정확도가 왜 이렇게 깎여 있지? 왜일까? 정확도가 왜 46일까요? 이해할 수가 없네. 돗바늘로 바꿔야겠다. 오, 웬일? 내가 무슨 디버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. 좋아요. 완전 취소하고, 여기 장애물이 많아서 좀 맞추기 힘드니까, 돗바늘로 바꿔서. 와, 방에다 함정 설치해놓은 거 봐라, 아주. 조심. 아싸. 어허, 이거 영 안 좋은데?
확인, 확인 좋지. 자, 품종 깔아놓은 곳 봐야지. 오, 오! 요! 사슴가죽. 확인이 꽤 많네. 아, 가방에다가 넣읍시다. 얘 놓고, 얘 놓고, 얘 놓고. 왜 이렇게 어둡지, 화면이 나 지금?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냐? 거기 숨어 있냐? 근접으로 죽입시다. 창. 끝. 와, 나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둡지 지금? 왜 이렇게 안 보이냐? 창.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명력부터 4포 찍고 싶다. 인력 3포인트보다는 생명력 4포인트를 찍는 게 맞겠죠? 내가 여기 다 뚫었고 생명력 생명력 4포 여기만 통찰이잖아. 얘도 통찰이네. 근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사실 여기까지 급하게 갈 건 아닌 것 같은데. 수명 타율이 25%? 이게 좋기는 한데, 여기가. 근데 여기를 다 찍어야 된단 말이죠?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도. 요거. 아, 찍기는 해야 돼. 요거랑 요거까지는 찍기는 해야 돼요. 요 두 개가 일단은, 얘는 이, 그렇다 쳐도, 얘가 의미가 거의 없고. 수명타율, 정확도, 실책률, 재중기, 능력, 사용, 기력. 공격 전술이 발동됐을 때 방어 전술을 사용하면 최대 체력이 10%, 최대 기력이 20% 회복된다. 방어 전술일 때 공격으로 사용하면. 어, 근데 이것도 나름 괜찮네.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. 목표물 방어구 내구도가 0% 미만일 경우 공관 받는 피해가 영구적으로 5%죠. 어, 요 라인 다 좋네. 여기보다도 저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.
반격률 15 있는 건 나름 이것도 좋은데. 생명력 5포? 생명력 1포? 요것 때문에 생명력 5포인트가 들어가네. 요 라인 갈라 그러면. 인척 통찰. 통찰 4포. 통찰 5포? 생명 4포. 생명 4포를 먼저 가자. 이제부터는 생명 4포를 먼저 가서 요 라인을 먼저 찍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생존 의지나 여기 라인을. 와, 그러면 내가 이 전법까지 찍으러 가려면 도대체 레벨을 몇 개나 올려야 된다는 거야? 깜깜하네. 레벨업을 어마무시하게 해야 되네요. 시끄래, 인마. 시끄러워. 너도 시끄럽나? 랩차가 확실히 이것도 좀 뭐가 있나 봐요. 이렇게 애들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네. 방금 저 책을 읽었는데 왜 넘치를 안 된대? 읽었던 건가? 빈털인데? 여기 뭐 없네? 아, 소원, 진짜. 뭐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아, 완전 빈털이야, 여기. 해도 필요 없고. 확인 한번 해볼까요? 별로네요. 여기까지 갑시다. 근데 내가 좀안간 데가 있나? 왜 이렇게 썰렁하지? 보스를 잡았어? 아, 여기를 안 갔구나.
뭐냐? 그냥 쉥. 오, 불가사의한 망토. 오, 멋있어 보여. 어, 치명타율? 출혈 저항까지? 오. 야, 이거, 씨. 가방을 빼고 저거를 끼라고? 이건 좀. 아, 이 가방 너무 좋은데, 이거. 자, 물초 버리고, 뭘 버려야 될까? 일단 이거 버리고. 얘는 좀 비싼데? 얘는 있어야겠는데? 혈청 빼자. 고기 넣고. 어, 이것도 들고 가야 되는데? 양가죽도 들고 가야 되고. 얘는 좀 별론데, 얘를 가져가야 되는데? 영화 버리자. 이대로 갑시다. 다 돌았다. 이런 거 좀 부셔볼까? 어? 아이씨. 아이씨. 뭐지? 아, 이러면 방법이 있어요. 일단 올라가. 함정 안 밟지? 일단 올라가서, 여기 입구에다가, 아, 함정 밝게 딱 설치해놨네. 아주 그냥. 설마 무너져 내리진 않지? 옛날에 막 무너져 내리고 그랬었는데. 여기다가 상비 이거를 여기다 좀 놓고 나머지를 챙겨가면 되지. 함정 안 밟지? 굿. 가죽을 또 생각외로 많이 얻어가네요.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. 자, 쭉 내려갑시다. 잠깐만, 완전 취소. 어우, 느낌이 뱀 있을 것 같더라.
뱀이 나오는 밥 하나 가져갈 자리가 밥 하나 챙겨가자. 이게 5원짜리 밥이거든요. 화살 한 대가 5원이니까 이 가에는 뭐가 없는 것 같기는 해. 또 비 오네. 풍랑이 있었네. 일단 가죽부터 팔고 보자. 돈 없네. 와, 700원? 일단 치료해봐. 여기 다 팔아. 다시 돈 다 회수. 뭐야, 이거 수리값만 벌어온 거네, 내가. 아이. 특별저항력 13에 치명타 6? 아이. 괜찮은데. 아, 가방은 공간이고. 아, 강도를. 어? 잠깐만. 와, 아, 공간이 크구나. 잠깐만. 4 공간, 3 공간. 4 공간, 3 공간. 이씨, 이걸 인벤토리에 넣으면 너나 많아잖아. 어? 고민이네. 얘한테 팔까? 아니다. 위에 팔자. 아, 망토를 껴? 치명타 6%면은 절대 작지 않은데. 출혈 저항도 있고. 잠깐만. 그거 하나만 보자. 여기 출혈 저항이. 여기 출혈 저항이
전체 다 있는 건가? 있나? 수류장이 부위마다 있거든요? 20, 30, 20, 30. 20, 30, 20, 30. 다 붙네. 이거 좋네. 여두 자리에다가 뭐약 넣을 거 없나? 약을 좀 풍부하게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아, 여기 다 했네요. 여기를 슬슬 또뜰 때가 됐네요. 애낭이라, 애낭이라. 와, 이만큼 공간 하나 더 있는 게 진짜 좋기는 한데. 아, 어떡하지? 어쩌지? 그래, 이러면 되잖아. 이러고 내가 필요할 때, 아. 이걸 끼면 가방을 버려야 돼. 그럼 내가 지금 6칸 이득이네. 6칸 이득. 던전 들어갈 때 이걸 입고 들어가서. 아, 인벤토리. 아, 어쩌지? 아, 이거 고기 구워야 된다. 고민이다, 고민. 피로가 2%? 많이 잘 필요 없네. 다음날 6시까지만 찾아. 굿! 일단은 변화두루마리 하나 챙기고요. 아, 뭐지? 가방을 여기 버려놔? 수명타 6%, 특별저항 13%.
가방. 일단 불인 갈 거니까 가방은 여기다가 놔두자. 일단 여기 가방 놔두고 가자. 불인 가서 좀 정비를 하고 옵시다. 변화 2개 정도 챙겨가자. 불인에 내가 변화를 갖다 놨나? 갖다 놓은 것 같아요. 변화 여기다 놓고 가자. 가자. 그러고 보니까 내가 수리를 안 했네. 불인 가서 수리하면 수리하면 비싼 거 아니야, 이거? 내보자, 태워주세요. 우린 갑시다. 아, 밤이구나. 그럼 활을 사? 일단 이 돈으로? 활부터? 아, 일단은 잉크병 같은 것부터 확인하고 오자. 금촛대만 있으면 되거든요? 왜? 왜 갑자기 나한테 뭐라 그래? 왜 불신검문하고 그래? 여기 밥이네. 내가 여기다가 놨었나? 아, 여기다가 놨겠구나. 이거 다 팔아야죠? 아이고, 밥을 봐버렸네. 여기가 금촛대가 아니었나? 할게 많네. 이거 하나 팔러 가자. 물건 좀 팔라고요. 보석 팔라고 왔습니다. 잉크병은 안 되고. 아, 이게 진짜 이것도 마음에 들어. 전투로 보면 이게 맞는데. 난 레벨업 때문에 지금 이걸 꼈단 말이죠. 정확도 실책률, 체력 경험치, 방어 통제. 이거 하나 구해갖고, 여기에다가 좀, 옵션을 좀 발라야 되긴 하는데. 자, 금촛대도 풀려있기를 바라면서, 여기에 있나?
뭐지? 여기는 내가 안 뒤졌었나? 다시 한다. 이 기왕 온거 이거 한입 먹어야겠다. 얘는 안 상하는 거니까 나중에 가져가야지. 그리고 아, 그래. 이 옆에서 했었나? 아, 나 기억력 왜 이래? 여기. 잠깐만, 여기다가 뭐 버려놨던 것 같기도. 아, 잉크병. 잉크병 팜이 됐네. 여기서 뭐야, 여긴 없네? 이거 어디다 놨지? 금촛대가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여관 가보자. 내가 여기다가 넣어놨던 것 같기도 하고, 변환 주문서를. 아, 기억력이 다 사라졌어. 아, 그래, 여기다가 해놨구나. 이것도 팔자. 이미 두 개가 다 구해졌기 때문에. 변환 주문서 하나만 일단 챙겨 놓고. 위엔 다 털었을 것 같고, 내가. 얘한테 술 하나 팔고. 금촛대 찾아야 되는데. 나 금촛대 어디다 놨지? 전당포 가보자. 한 바퀴 도네. 아, 망토 입으니까 좀 멋있기는 하네. 빠루의 개가죽. 올라가 보자. 요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팔거 많다, 팔거 많다. 뭘 가져가나? 일단 이렇게 팔자. 금촛대 됐지?
강어도 오, 내게 더 좋네. 야, 내거 진짜 좋은 거였네요. 이거는 사야 돼. 이거 가져. 자기 당했다. 아이씨, 사기 당했네. 여기 좀 넣어놓고 가지고 오자. 더 여기에 어차피 놔둬봐야. 다 꺼내와서 팔 거니까. 아닌가? 이걸 전당포에 팔면 더 비싼가? 값을 좀 비교를 해갖고 잘 팔아야겠는데요. 아, 1층으로 옮겨놓자. 여기다가. 여기다 놓고, 분당포에서 바로 비교를 하는 거야. 이거 초랑 이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먼저. 여기 좀 한숨 자자. 뭐? 왜 또? 나뭐 훔쳤어? 왜 그래? 나 억울해. 저장 한번 하고. 피로도가 괜찮네요. 라고. 자, 본격적으로 한번 장사를 해보러 갑시다. 일단은 제일 비싸 보이는 거를 들고 여기저기 값을 보자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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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네, 일단 이거부터. 금촛대를 얘가 팔기도 하는구나. 뭐 굳이 나는 필요가 없기는 한데. 자. 173, 아, 큰 순서대로 288 144, 아, 288 173 144, 28 17 14 7, 28 17 14 7. 와, 나 이거 처음 깨봐요.
저거 잉크 방식이랑 저거 촛대 금촛대 여기서부터 3722189. 야, 방패 이런 것도 되게 좋다. 건방도 되게 느낌 있겠다. 건방패 스리치로 3722189 3722189 3722189 이제 보석 상인한테만 딱 가보고 3722189 3722189 얘가 제일 낫네, 보석상인이. 갑니다. 아주 좋아요. 보석상인이 약간 이런 장식품이나 이런 거를 좀 비싸게 잘 사네. 야, 와, 나 여기 처음 깨봐. 얘가 좀 좋은 거좀 팔라나? 준비해 왔어요. 와인이랑 잡동사니. 저녁에 오라고? 아, 까다롭기는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가죽. 뷰를 팔아야 되는데, 잠깐만. 얘 떨궈 놓고 가자. 자리 차지한다. 나왜 돈이 이거밖에 없지? 방금 팔아서 돈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뭐더 샀나? 뭐지? 아, 여기에 돈이 들었구나. 어디 보자. 1700원. 120원. 120원, 180원. 이것만 마저 팔고 92, 120. 얜 돈을 많이 안 받네요. 얘한테 팔면 안 되겠다.
보석상인한테 파는 게 보석을 보석상인한테 팔고 이거는 잡상인한테 팔자. 얘한테 이거랑 이거 이건 보석상인한테 팔까? 어? 잠깐만. 이게 뭐야? 방어도가 1 올라가는 대신에 공격 저항력만 올라가고 딱 좋은 게 없네? 뭐야? 좋아 보이지만 이게 더 낫네요. 안 껴! 5는 있는데. 아, 무기를 좀 구하고 싶다. 활은 서브 무기라. 활에다가 돈을 7,000원 이상 쓰는 것도 좀 아깝긴 한데. 확실히 돈을 잘 받아줘. 아, 경험치 10% 이거 큰데. 아, 이거 하나 사? 소환 안 나와주나? 저거 나오면은 딱 좋을 텐데. 여기는 이제 숙소가 없고. 하룻밤만 딱 먹읍시다. 은행. 옛날에 돈 진짜 많이 벌었었는데. 어우, 무슨 50원이야. 사기꾼 같으니. 확실히 활쟁이가 돈은 잘 버는데. 왜 일로가 안 가로지르고 돌아가냐? 뭐, 나 어딨어 근데? 나 어디서 잡힌 거야? 이게 좀 많이 훔쳐놨다 보니까 현상범이 걸렸나? 현상금이 걸렸나? 여기 다들 난리가 났냐? 날못 잡아서 안달이네. 하긴 마을을 다 뒤집어 엎기는 했어. 어, 아, 고기 썩었네. 아, 아까워라. 돈이 왜 많아졌대?
그래, 15원이면 됐지. 20시가 밤 아닌가? 내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. 훔친 거를 요리하면 훔친 요리인가? 오. 훔친 게 사라지네, 요리하니까. 자, 이제 갑시다. 드디어. 하, 드디어 퀘스트를 깨는구나. 여기 맞겠지? 헤이헤이. 이리 내놔. 고마워. 한잔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. 야, 이 좋은 게 내가 얻은 거죠. 야. 충격저항이 뭐야 이거? 아, 너 진짜 나 완전 거의 최상급인가 봐. 야, 근데 이거 참 멋있다. 양손도끼. 장검. 오! 보좌판 장검. 근형장. 오, 이거 세다. 정확도. 방어율. 아, 반경률. 반경률이 없네, 얘는. 제압, 방어율, 방어력이 대신 있네. 아, 오, 뭐야, 밑에 더 있네. 아, 뭔가 아쉬운데, 뭔가 아쉬운데. 또고. 11, 12. 14. 12. 반통. 10. 오, 이게 좀더 좋기는 하네. 호구부터 바꿔야 되기는 할것 같은데. 이게 11에 물리저항 15. 5, 20. 15. 5, 20. 전격저항이 안 좋아지는 것 빼고는 골고루 다 좋긴 한데. 기력 마이너스 5. 피하도 안 좋아지네, 얘는. 대신 방어가 엄청 좋네. 야, 물리저항도. 근데 전격저항이 마이너스 20? 업사 발견하면 그냥 올로 가겠는데? 정확도 마이너스 5까지? 기력이 마이너스 11? 아, 얘는 안 되겠다. 얘는 안 된다. 얘는 여러모로 너무 별로다. 차라리 얘. 이게 좀 상위네, 내 거에. 그러네. 이걸 사야 되네.
오. 오, 이것도 좋네. 근데 지금 방어가 문제가 아니야. 검을 찾아야 돼, 검. 근데 장검 이게 최대야? 4,900원? 장검이 고티어인가? 접한 장검. 전쟁용 곡괭. 이거 왠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다시 오면은 바뀌어져 있지 않나? 아, 좋은 칼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. 방어구도 근데 확실히 바꿀 게한두 개가 보이네요. 방어구만 해도 한 5,000원 돈이고. 제발! 어, 무기 바뀐다. 내가 그러면, 어, 잠깐만, 이건 뭐야?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이게 내 거에 완전 상이네. 특별 저항도 10%나 더 높고, 통제에다가 물리에 1더 높고,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되네. 20에 통제 25. 전격이 마이너스 15지만 참격이 또 10이 있고, 기력이 근데 좀 많이 떨어지네. 기력 회복률이 자꾸 떨어지는데, 그래도 출혈 저항력이 꽤나 올라가고. 내가 이거는 좀 노가다를 해서 일단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무기를 먼저 좀 좋은 거를 구해볼게요.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. 오늘 여기까지. 제가 한번 파밍 해놓고 오겠습니다. 무기를 구해올게요. 끝! 어이씨. 많아.